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달하는 건 사실인데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아빠 잘린 거야. 얼마나 마음 아파.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을 했던 게 공장이 가져간 거라고. 그런 진짜 가슴 아픈 슬픈 드라마틱한 내용, 소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봤던 찰리 초콜릿 공장. 아빠가 일을 하다가 실직했어. 일이 없어. 집이 가난해. 그래서 찰리는 뭘 이렇게 좋아하냐면 초콜릿. 근데 그 초콜릿이 원래 원작 소설 보면 생일 때한번 사준다니까? 생일 때한번 사주는 그 초콜릿에 금딱지가 들었는데 이게 사회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로터리 시스템, 복권인 거지. 복권은 누가 살까? 이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읽어봐도 복권은 누가 사? 빌 게이츠가 복권 살까? 복권 사서 뭐해? 어? 복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살까? 없는 사람이 살까? 그 찰리 초콜릿 공장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사. 돈이 없는 사람이 사서 초콜릿 공장에 들어가는 복권에 당첨돼서 가봤더니 일은 누가 해요? 움파루파 움파루파 그 키작은 제3세계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 약간 그 산업화된 현실을 볼수 있는 영화라고 그게. 어렸을 때 너희들이 뭐 소설 보거나 영화 봤을 때뭐 움파루파 막 초콜릿 공장 초콜릿 맛있는데 나중에 뭐 찰리 잘 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이 산업혁명 시기에도 찰리같이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찰리의 초콜릿 공장처럼 초콜릿 공장의 꿈을 갖고 그런 희망을 실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18세기 말 영국 산업혁명 때 뭐라 그래?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하루에 15시간씩 노동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가슴 아픈 거야. 이게 말이 돼? 지금 15시간 공부되냐? 공부도 안 돼. 10시간도 힘들어 이게. 근데 노동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 이런 아주 척박한 현실에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더욱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익불에 뭐야 이거 빈익불은 누가 아빠 이름이야? 지금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때 철학자들이 이걸 좀 반성해 보자. 빈익빈 부익부에 해당하는 이 18세기 말의 현상을 가져다가 반성해 보고 이걸 해결하는 사상을 좀 등장시켜 보자라고 한 게, 야, 너 자본가? 돈 버는 거네 자유야. 근데 네 자유로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너만 행복하게 살지 말고 반성해 보자. 개인의 자유를. 그래서 이 등장한 사고가 바로 뭐냐면 반성하는 자유주의가 등장한 거라고. 이 반성하는 자유주의의 슬로건은 바로 뭐냐면 돈 많은 자본가 너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보자? 다수의 이익을 추구해보자.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슬로건에 해당하는 이건 최대 다수 너만 행복하지 말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보자. 이렇게 공리주의가 등장이 됩니다.